하루의 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루의 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무거운 거죠. 스트레스가 많고. 오늘 저는 이 마음의 짐을 들었어야 했었는데 두 번씩이나 제가 계속 최근에는 동영상에서 차량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많이 찍게 되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한 7년 정도 이 차를 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근데 제가 타기 전에 이 차 주인이 아마 나이 드신 분이 몰았었는 것 같은데 차를 관리를 잘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기술상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차를 이제 폐차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 정도 조금 넘는 날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차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폐차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막 새 차를 사면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참 이 세상은 진짜 돈이 답니다. 진짜 돈이 대빵이에요. 진짜 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굽신거리잖아요. 아양 떨고 막 이렇게 잘 보이려 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되려고 사람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막 무시하고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실상 편하죠, 인생이. 막 고민할 필요가 없죠. 돈으로 다 이렇게 막 때우면 되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막. 대접도 잘해주고. 식당 가서 팁 같은 거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빠듯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에서 살아야 되니까 예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차 같은 경우나 뭐 전화기나 어떤 기계적인 물건들은 엄청난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잘못 사면 또 참 돈 많이 깨지고 고생을 하니까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제 입장에서도 중고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차량을 여러 대를 바꿨는데 처음부터 중고를 샀었죠. 그래서 물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렇게 활부 걸어서 이렇게 뭐랄까 좀 위태롭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그럼 중고차도 잘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군가가 팔 때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파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차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잘 알려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안 살 수 있으니까 누가 문제 있는 차량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숨기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참 이 세상 살면서 죄짓기가 참 쉬워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말로 하면 참 죄를 잘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게 사실은 인간적 방법 이게 죄와 많이 연결되거든요.
뭐 이거를 인간직하고 이거를 내려놓으면 그만큼 손해도 보고 어리석다는 말도 듣게 되고,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하면 그거를 좋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 속이기 쉽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제가 새로 이사 온 집에 한 이제 이사 온 지 한 석 달 된 것 같은데, 또 제가 방세를 또 줘야 되는데 내일 그 방 하나를 구하는데도 정말 얼마나 제가 맨날 며칠을 마음고생을 했어야 했는지. 저는 주로 인터넷상에 있는, 한국에서 주로 물건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집 구하고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듯이 미국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레이그슬리스트예요. 거기 가서 저도 방을 많이 구했는데 가봤더니 정말 거기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나온 대로, 광고 나온 대로가 아니고, 아니면 그냥 실제적으로 집도 없어. 그냥 이렇게 요즘 신종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인터넷상으로 막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타입 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은, 진짜 정말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솔직히 내가 사기를 당할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해꾸지를 당할까, 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물건 팔 거면 물건 팔면 되고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 거짓이 가득하고 너무나 위험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상대편의 진실성, 진정성에 대해서 먼저 의심하고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게 진짜일까?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걸 막 집중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막 이렇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고생하다가 제가 그 집을 구했고, 그 집에 들어와서도 막 집주인의 어떤 갑질 때문에 또 힘들었고, 거의 뭐 들어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 쫓겨날 뻔하고 뭐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사는,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격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뭔가 소유도 많이 하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세상의 권력이라 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은 사람, 뭐 정치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건물 갖고 있거나 이런 물질적인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그런 거를 가져볼래 해도 갖기 힘들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많은 서민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제 개인의 삶을 둘러봤을 때 내가 뭐 게을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부를 누리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막 세상에 어떤 성공해보리라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싶잖아요. 그걸 선택하지 않지만, 근데 좀 뭐랄까, 내 삶이 너무 궁색하지 않고 너무 그런 갑질한 사람들 짓밟히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오늘 어떻게 내가 밥을 먹지,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내가 달세를 내지, 이런 기본적인 고민 안 하면 살고 싶다. 빠듯하지 않은 삶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여유가 있는 삶, 남한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삶, 가끔은 일상을 떠나서 여행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생각했을 때, 왜 그게 힘든지를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차도 중고차, 컴퓨터도 중고, 그리고
그 전화기도 그 비싼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허리띠 쫄라매면서 사면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제가 너무 아깝고 가슴이 쓰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사치 같아서. 그래서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적정선에서 그러면 중고를 사자. 중고를 샀어요. 카메라도 중고죠. 중고라도 심스럽게 쓰면 좋지만, 근데 이게 보면은 가다가 문제가 좀 생기니까, 예를 들면 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걸 사고 정말 많이 고쳤었거든요. 고치는 돈이 수리비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차가 막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또 묶여 있어야 되니까, 차 고친다고 묶여 있거나 하면서 또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어려움도 느끼고, 또 시간적으로 뺏기잖아요. 일에 지장을 받고. 그런 이런 저런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서민들은 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정말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를 제가 바꿔야 되는데, 그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차를 보는데 제대로 나온 차가 없는 거예요. 끝으로 보면은 괜찮은 같이 보여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이렇게 광고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숨겨진 진실들이 또 나오잖아요. 판매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막 흠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차를 잘못 사면 쓰다가 이렇게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생기면 돈이 엄청 나간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 나간 게 아니라 크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그 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술자가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알게 된 사람도 부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 번 가주니 딱 이렇게 끊었어요. 그 사람이. 물론 부담스럽긴 하겠죠. 이런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차 사는데 따라가주고 봐주고 그런 거 자기들도 바쁜데, 제가 하시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건 기술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소리를 듣는다거나 부속을 보면은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냥 날림으로 이렇게 막 땜빵 한 건지, 기술자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 한 번 잘못 사가지고 몇 년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막. 그런데 그 한 번쯤 봐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모든 정말 재정적 손실이나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들 바쁘니까, 자기 살기 바쁘니까 엄청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라 하고 싹 떠나고, 저는 딱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또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렵사리 부탁을 했는데,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던 분이에요. 가면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은 그냥 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실비를 해주실 때도 있고 그랬던 분이고 그랬는데, 제가 부탁을 이번에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진짜 제가 진짜 너무나 얼마나 급하면 제가 부탁했겠어요. 막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좀 귀찮게 했는데, 전혀 연락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존심 접고 제가 그래도 계속 부탁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반응 하시면서 제가 눈치를 끌었죠. 그분의 도움은 여기까지구나.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차량을 사러 가는데, 특히나 여자가 혼자서 가서 차를 봐도 뭐 제대로 보겠습니까? 본다고 알겠습니까? 엔진이나 뭐 트랜스미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눈 가리고 제가 뭔가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막 이렇게 뭔가 문제가 없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점검하고 사야 되는데,
마치 내가 눈 가리개를 다 가리고 봉사로서 막 떠든든 하면서 막 사는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럴 때 같이 가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혼자 가야 되는구나. 차를 사게 되면 내가 그 차를 운전해 가가지고 이 차를 그 뒤에 두고 새 차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제가 이 차를 가지러 또 가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저를 태워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저는 오면서 새 차를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나중에는 아무래도 이게 안 될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내가 혼자 가야 되는구나. 누가 봐준 사람 없이 그냥 내가 이 차가 무슨 깊이인 어떤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도 사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잖아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중고차 잘못 사가지고 중간중간에 뭐가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세금을 갈면서 엄청 돈이 깨지고 그게 타격이 오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서민들은 그날 부러 그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에 어떤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이 생길 때마다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솔직히 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차 사고가 세 번이나 있을 때 했잖아요. 접촉사고.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가슴이 덜렁덜렁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큰 돈들이 막 나갔으니까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돈 깨질 때마다 마음 평강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 생활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아끼면서 살려고 뭐 비싼 거 사 먹지 않아요. 외식 나가서 뭐 팁 줘야 되는 그런 식당에 잘 가지도 않아요. 저는 팁 하나라도 아끼려고 물건도 잘 안 사고 미장원도 잘 안 가요. 그렇게 아끼고 음식도 제일 싼 걸로 사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돈 아끼려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차가 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뭐 몇백 불이 막 날라가고 이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내 삶에 위협이 되는지. 그래서 정말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좌절감을 막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눈물 뿌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 중심이고 돈이 다다 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이 세상은 돈이 신이에요. 신. 사람들은 뭐 각자가 믿는다는 신이 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느 인간이든 하나 정도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그게 만몬신이라고 하는데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실제 신이란 게 아니라 돈을 막 그만큼 사람들이 막 돈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돈 때문에 울고 불고 돈 때문에 막 죽고 살고 막 그럽니다. 돈 때문에 참 비참해지고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막 이렇게 막 온수되고 참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에 어떨 때는 기쁨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서 누구한테 주거나 그저 우리가 막 배고플 때 음식을 사 먹거라면 그게 우리에게 우리 육적으로는 뭐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 근데 많은 경우는 이 돈이 얼마나 우리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물질이 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내 삶은 좀 더 윤택해지고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속아 온 그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부자들, 갑부들 그냥 좀 산다는 사람들보다 갑부들 말이에요. 갑부들 뭐 헐리우드 같은 데 많잖아요. 정말 이렇게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아직은 다 같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볼거다 벌어놓고 돈을 쌓아두고 살잖아요. 돈 쓰는 데만 뭐, 이렇게 일상을 보내잖아요.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은. 사는 게 삶의 하루의 일상이 쇼핑 아니에요? 돈 쓰고 막 요가를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들의 삶이 부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돈이 너무 절실하니까, 그런 여유가 절실하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독에 있고 마약 같은 데 취하고 있고, 엄청난 액수의 돈들이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데로, 잘못된 데로 빠지는 거잖아요. 황청망청.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곳, 물질이 다인 이 세상, 또 그 물질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다 해도 그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 천국은 돈이 없는 세상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공짜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최하인 땅이 황금으로 되어졌다고 하거든요.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하거든요. 그럼 이 세상의 최고인 그 돈으로 사도 조금밖에 살 수 없는 그 정말 귀한 금, 이 나라에서는 바닥에 깔려 있다면 얼마나 거기서 최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천국에는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가 거기서는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니까 그 천국을 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중고차를 제가 계속 보니까 뭐 가격이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고, 아니면 멜리지가 너무나 높고, 저는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일리지가 좀 덜 탄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가 나와서 어제는 제가 그걸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께 좀 부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빠서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후에 된다, 오후에 전해주겠다 하셔서 제가 아침에 보러 가야 될 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오후에 그분이 연락 주기로 했는 시간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돼요, 아무리 연락해도. 그래서 막 계속 저는 중간에서 막 동동거렸죠. 그러다가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행히 그 사람이 안 팔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가겠다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나라도 그냥 혼자 가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아침에 이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딱 연락하니까 몇 시에 가면 되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금 뭐 바쁘고 그래서 나중에 한 시나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차를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시간이 다가와서 이때 가면 되냐, 그러니까 연락이 없어요. 좀 찜찜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차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저한테 다리 하나 놓고 그 사람한테 다 놓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보면은 차 파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견주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진짜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차를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차를 한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막게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그 놓친 거예요. 그 좀 있다가 내가 가기로 한 시간, 오후 시간 연락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차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를 기다렸잖아요. 아침에 가서 내가 차를 사올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문자만, 전화를 안 받아, 문자만 해주세요 이러면서 문자로 계속 저하고 플레이를 한 거예요. 눈치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제 보고 간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에 가기로 했는데 왜나 오후까지 기다리게 해가지고 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냐. 그래서 정말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고 솔직히 배신감을 좀 느꼈어요. 물론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오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유기된 사람한테 먼저 파는 것이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그 사람하고 이렇게 문자로 계속 했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했는데 나는 중간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이 돼버리니까 이용당한 느낌이 되잖아요. 그 정말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그 사람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왜 어제 오지 않았느냐? 어제 갈라 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응답 안 해줘가지고 이게 제가 놓친 거잖아요. 펑크 나가지고 하루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일 가야 되니까 출발하기 전에 한번더 봤어요. 그 광고를 혹시나 또 새로운 광고가 올라간 거 없는지 딱 봤는데 차한 대가 한 시간 전에 올라간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차를 딱 보니까 사진이 몇 장인데, 그러니까 차를 팔려면 차 양쪽 면, 앞면, 뒷면을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솔직한 사람들 그렇게 해요. 다 보여줘요. 스크래치나 뭐 있으면은 그 미리 사람들이 보고 사진을 또 보고 또 거기 정보를 보고 내한테 안 맞네 하면 안 가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은 시간 또 서로 막 들여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주는 게몇 장밖에 안한네 장인가 세 장인가 네 장인가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차의 어떤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안 보여주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이 차가 사고 만난 적 없느냐. 그럼 사고 만났다면은 차에 어떤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바꿨다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스크래치라든지 있을 건데 그런 거 있냐 하니까 뭐그큰거 없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큰건 없고 메이저한 건 없고 차잘 달린다. 막 그렇게 좋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광고상 안 나와도 전화상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하면 괜히 갔다가 뭐야, 구매자가 시간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타이틀에는 당신의 이름이 있냐고 하니까 있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직접 딱 만나니까 자기가 첫 번째 주인은 아니야. 며느리가 탔다가 자기한테 넘겨준 거예요. 두 번째 운전장을 자기는. 근데 자기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보여주는데 타이틀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켄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타이틀에는 이름이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인지 알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정말 이렇게 속상한 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한테 오후에 기회를 주려고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차를 팔고 문자로는 이게 나 팔았다 이러면서 알려주는 이거 뭐냐는 거지. 거기서 제가 속상한데 이미 속상했는데 또 이번에 제가 한 시간 전에 이게 포스팅이 된 차가 딱 나와서 일단은 제가 이걸 봐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사진 중에 한 장이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뭐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본 차량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타인데 흰 차예요. 범퍼가 한쪽이 코너 쪽에 이렇게 벌어진 느낌, 이게 덜렁덜렁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탈한 느낌이 사진상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선. 하얀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사진 찍어 놓으면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게잘안 보여요. 그래서 특이한데 그 범퍼가 있는 부분에 약간 갭이 있는데 그흰 색깔에다가 약간 그늘이 지니까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차가 약간 이게 딱 튀어나온 느낌이 든 거예요. 그 범퍼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사고를 만난 차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찝찝하다. 스크래치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부속이 약간 이렇게 이탈했다. 제 자리에서. 그건 좀그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속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차를 크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이탈해가지고 그러면 엔진이나 어떤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좀 찝찝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 뒷부분의 옆구리 쪽에 코너 쪽에 있는 그 데미지가 신경이 쌓여서 아예 그 차를 보지 않고 그냥 찍혔거든요. 근데 이 차가 한 시간 전에 포스팅 됐는데.
이게 좀 비싼 거예요. 같은 부분에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전혀 두 개의 다른 차량인 것처럼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린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두 번째 나 올린 이 사진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표시가 나서 그럼 아니겠지 생각하고 제가 나갔어요. 그 은행 앞에서 만나잖아요. 은행 주차장에서.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사진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심해 보니까.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그러니까 사진 안 찍은 거야.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좀 이게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라 뭔가 붙인 느낌, 본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붙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또 사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진의 전체를 안 보여준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찝찝한 거 그거.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면 말을 해줄 텐데 일단 너 나와서 네가 해봐라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제가 속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차를 둘러보니까 흰 차인데 좀 지저분해. 왜냐면 여기저기 많이 긁혀 있고 또 한 자리는 이상하게 누리끼리하게 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좀 뭔가 사고 있었던 차 같은 거예요. 특히나 그 옆구리 쪽 그 부분 거기가 조금 심했어요.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물어봤죠.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 차 사고 만난 적 있냐 하니까 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고 만난 적 없고 잘 달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당신이 사고 만난 적 없는 차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사고 만나지 않고 이렇게 범퍼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어떤 파트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서 일단은 신경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저는 차를 살려고 생각했었어요. 차를 인간으로 사자. 그리고 차를 사게 되면 제 차를 은행 앞에는 내가 차를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차를 얻어타야 돌아와서 제 차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이걸 여기다 차를 세워두고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은행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은행에는 막 CCTV도 있고 막 그게 관리한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제가 차를 세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 건너편에 가서 차를 세웠어요. 그게 조그만 몰이 있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일단은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차를 혼자 타고 있더라고요. 혼자 왔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에 베트남 여자분이, 중년 여자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오두면 저 옆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1대2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좀 흥정하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돈을 줄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이 사람들이 그 차가 그 가치가 안 되는데 크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아무래도 두 사람이면 옆에서 막 혼술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근데 그 제가 이 사람 계속 왜 이야기 안 했느냐, 아까 사고 난 거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사고 난 적 없다 막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작은 접촉사고였다 이런 거예요. 접촉사고 작게 났는데 그렇게 범퍼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접촉사고도 사고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사고 아예 없었다 하는 거하고 작은 접촉사고 있었다 하는 거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아예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접촉사고 이거는 사고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억지잖아요. 흥색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신이 첫 번째 주인이야. 처음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딜러가 아니고 자기가 쓰던 걸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가 여러 명 되면은 그만큼 중간에 사고도 있고 막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내가 유일한 운전자야 그러면은 또 뭐 사람들이 크레딧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근데 딱 뭐라고 하냐면은 만나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첫 번째 운전자는 아니고 멘디가 타던 거를 자기가 받아서 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야기도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숨은 진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까지 다 좋았다 그치. 이제는 제가 차를 타봐야 되잖아요. 제가 일단은
형식상 앞에 있는 후드를 열고 열어봐달라 해서 딱게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뭐 들어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뭐 보고 참 아쉬웠는데 그때.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제가 차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 드라이브 해도 되냐? 좋다 그래요. 그래 된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타는 것 같이 나랑. 남자는 제 옆자 조수석에 앉고 그 와이프는 뒷좌석에 앉았다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내가 차를 타고 그냥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 제가 남자까지 괜찮은데 여자까지 타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까지는 좀 그런 거예요. 왜 당신들 타야 됩니까? 제가 혼자 타고 싶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 차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당신 운전면허증 있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운전면허증 없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느냐. 거기가 오렌지였는데 저희 집은 가든 그로브예요. 한 20분 정도 거리 되는데 제가 차가 없이 운전 안 했으면 내가 여기 어디 왔겠느냐. 당신 차 어디 있냐 그런 거예요. 저희 건너편에 뒀다 내가.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제가 그래서 건너편에 뒀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좀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운전한다는데 둘이 같이 타면서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차를 이렇게 중고차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운전면허증 있느냐 보여달라. 또 뭐 내가 타고 가야 되겠다 이 후시 운전할 때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냥 타고 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데 자기들이 좀 마음이 안 넣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도둑놈도 많으니까 그까지 이해했어요. 제가 불쾌했지만 근데 뭐지 제가 그 차량은 제 차량하고 좀 틀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어디 있냐고 하니까 저기 있네 이러더라고요. 일단 시 운전하기 전에 봐야 되잖아요. 제 차랑 다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앞에 기어를 앞에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딱 하는 말이 당신한테 차를 못 바뀌겠다 이런 거예요. 당신 차를 안 물어본 사람 같다 그러면서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시운전 하는 것도 안 돼. 왜냐면은 뭐 불안해서 가지고 튈까 봐 아마. 그러면은 자기들이 탔어 그러면 날 지켜본다고 그런 탄다. 저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죠. 왜냐면 무슨 뭐 운전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시험관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까지 좋다 이거지. 근데 자기들도 불안하다는 거지. 내가 가다가 사고 날까 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보여줬어요. 나 운전면허증 있다. 여기 있다. 보여줬어요. 제가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왔잖아요.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차를 봤어요. 차를 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차를 구매하려면은 반드시 차를 내가 시운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보면서 이 차가 괜찮네 안 좋네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 시운전 하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차를 못 팔겠대요 저한테. 자기들이 내가 시운전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운전할게 그러면 네가 이 차가 어떻는지 결정해라. 네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게 말이 돼요? 너무 까다롭게 나온 게 나한테 당신 차가 어디 있느냐. 네 차도 없지. 차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지. 차 물질도 모르지. 뭐 그런 식으로 막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차를 어디 박을 것 같아 하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가 깨끗하고 말끔한 차도 아니야. 이리저리 막 문제도 있는 차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아예 몰지를 못하겠어요. 차 시운전하면 안 되고 이 남자가 자기가 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차를 삽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 차 뭐 잘 운전도 못할 것 같고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팔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 운전을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 운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빵 뛴 거야. 이런 식으로 솔직히 내가 이 차를 산다 해도 이 사람들이 돈 깎아줄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너무 까다롭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됐다고 제가
나는 차를 살때 중고차 여러 번 샀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샀었는데 그때마다 시운전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당신들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승객이 되기 위해서 이게 온거 아니다. 난 여기 와서 내가 운전자로서 이 차가 정말 쓸만한 건지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당신은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한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신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다 대하면 안 된다. 자, 그랬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제가 떠났어요. 참, 시간 낭비한 거죠. 정말 속상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축복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하나님 축복의 도구도 속상할 수 있단 말,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참 갑질을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 내가 차 주니까 차를 파는데 너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안 팔고 싶어. 그러는 거잖아요. 차 운전도 못하게. 기본적인 거예요. 차를 살려면 우리가 당연히 이 차를 몰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제가 기회를 못 받았고, 결국 막 판단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사람들 다시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초대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야 된다는 게, 때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감정은 막 이렇게 막 속상한데,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욕을 먹을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가 그랬어요. 진짜. 당신들, 하나님 당신들 사랑하신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그 이야기를 하고, 내 기분, 뭐, 내 기분과 달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랬어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참 이렇게 나갔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싸울 거예요. 뭐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차를 사고 싶지도 않고 나는 솔직히. 그 정도로 그 차가 뭐 가치 있는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 제가 그렇죠. 미안해야죠. 그러고 왔어요. 아, 진짜. 그 뻥을 쳤어요. 그두 분을 제가 당한 거잖아요. 이 차주한테. 첫 번째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나의 시간을 막 잡아먹고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차 팔면서 저한테 일말의 미안함,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차를 팔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차 금방 팔았다고. 뭐잘 되길 바래. 뭐 행운을 빌어. 이런 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는 거지. 나는 계속해서 사람한테 문자하면서 예의를 갖추었는데 상대편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뻥쳐버리니까 그거 제가 두번 당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왔는데 정말 운전도 못하고 내 운전 실력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막그 사람들이 나를 막 취급했잖아요. 그러면서 뻥쳤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눈물도 막 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한푼 벌어보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함부로 막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 제가 정말 뭐 운전을 한게 지금 제법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초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시운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당신이 좀 차를 잘 알면은 나한테 왜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 후진기어가 어느 거고 어떤 거고 이런 거왜 물어보냐. 그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나는 네가 좀 심스럽다. 너 네가 차를 잘못몰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난 너한테 차를 시운전을 시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차랑 다르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거 못 물어보냐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어본다는 걸 가지고 막 사람 판단하고 막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네. 학교 다닐 때 능력 있는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자신감 있기 때문에 뭐든지 물어봐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은 가르쳐주는 것밖에 제한적인 것밖에 배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막좀더 알고 싶어서 그 열정으로 물어봐가지고 그애 때문에 좀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에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칭찬합니다. 그래, 더얘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안일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더 준비 잘해가지고 수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 없는 선생님들 거기다 더 심하게 안일한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애도 욕을 합니다. 막 무시합니다. 쓸데없이 막 질문하지 말고 막 무시하고 질문한 애를 막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물어보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살 때, 과일 하나 살 때도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냥 막 사옵니까? 막 따져보자. 여기 혹시 뭐 이거 날짜가 지난 거 아닌가? 뭐 여기 뭐 멍들은 거 아닌가? 이거 뭐 썩은 거 아닌가? 다 보고 얼마나 매의 눈으로 우리 봅니까? 실수 안 하려고 뭐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가게에 산 거는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가져갔어요. 리펀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중고차는 한번 사고 땡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이걸 다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꼼꼼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막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그죠? 이 사람이 속여가지고 나한테 그럴까 싶어서 막 서로 긴장하는 거 서로.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다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돈. 돈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이돈좀더더 많이 불러가지고 상대편한테서 더 많은 돈을 내가 칼취하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욕심. 아니면 그이 사람한테 내가 또막 돈을 막 뜯길까 싶어. 바가지 쓸까 봐. 아니면 이게 정말 속아서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데 돈 뜯길까 봐 손해 볼까 봐 서로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니까 그만큼 긴장해야 되고 또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화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정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를 할때 정말 좋은 뜻에서 좋은 뜻으로 전도할 때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싸움에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좋지만 두 번째 싸우더라도 전해지는 거는 이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고. 전도 자체는. 제가 오늘 그런 전도하면서도 속상한 전도 정말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어쨌거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 정말 배신감과 이 땅에서 모멸감을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 가야지만 우리가 그 황금길을 걸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위로의 포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살 희망을 잃어버리도록 많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받았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공짜인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수 있도록 그 길을 갈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